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요. 자, 제가 아마 이 전 녹음에서도 스포를 해드리자면은 마법을 이용해서 물건을 띄웠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2탄입니다. 뭐야, 여기 뭐가 이리 많아. 장소 일단 해설해주고. 자, 올해 온 토스트 분들은 아실 건데요. 제가 마법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공중에 띄우기도 하고 물 위를 걸어보기도 하고 물건을 뒤집기도 하고 아주 난리를 어머나 쳤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이제 토카보카의 집 같은 데 들어가면 라디오가 설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촬영할 때 제가 그 라디오를 끄고 다니거든요. 소리가 겹쳐갖고 그 라디오를 이용을 해갖고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이 친구를 한번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띄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은 노래 좀 꺼봐. 어머. 이렇게 보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이제 하나 허점을 말씀해드리자면은 여기는 버튼이 이렇게 네 개인데 여기는 살짝 첫 번째 거에 파란색이란다.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살짝 겹쳐갖고 다섯 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원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원래는 버튼이 네 개인데 이렇게 다섯 개로 복사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터치를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물건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다시 설치를 하면은 이번 영상에는 노래소리가 좀 들어가고 괜찮은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원래는 물건 뒤에는 캐릭터가 올 수 없습니다. 규칙상 원래 그렇거든요. 토카보카 시스템상. 근데 이렇게 띄운 물건은 이렇게 숨바꼭질이 가능하다. 다른 것도 되나? 오우. 이거 설치 오케이를 누른 사람이 영상을 읽을 뻔했네.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처럼 살짝 빛나간 거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바꾸고 인게임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테두리가 정말 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굉장히 굵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거 전부 다 버그를 이용한 아니지 제 마법을 이용한 겁니다. 어? 여러분 얘는 두 개 다 이렇게 버튼이 옆으로 갔는데 얘는 안 갔어요. 쩌는데? 일단 노래소리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좀 꺼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띄워도 띄워지나? 네, 띄워지네요. 짜란. 그렇게 오늘은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짜란.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